자, 오늘은 여기 전라북도 쪽에 얼지 않는 수로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뜨신 물이 나와요. 뜨신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얼지를 않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근데 과연 붕어가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포인트는 기가 막힌데, 붕어만 나오면 금상첨화인데 어떻게 한 마리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밴드에 있는 동생하고 오늘은 동출을 왔습니다. 자, 저녁밥 먹으려고 맛있게 지금 강고등어를 굽고 있습니다. 강고등어. 자, 노릇노릇 기가 막히네요. 힘들어서 못 먹는 게참 불행한 거다. 아쉽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고등어 노릇노릇하니? 와, 황바가 나왔습니다. 황바가. 아, 사이즈 좋네요. 지렁이를 쓰니까 이게 나오네요. 살살 끌고 가길래 채봤더만. 아, 황바가 사이즈도 상당히 좋아요. 이야, 매운탕거리만 완빵이 있는데. 5번 뭐가 있기를 한다. 지렁이에 애기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애기붕어. 한 6치 한 마리 나왔네요. 6치. 글루텐에는 반응이 없고 옥수수라네. 지렁이에 반응이 있네요. 지렁이에. 글루텐에는 반응이 없고 지렁이에 반응이 있어요.
종자개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여기 거는 엄청 노래요. 동자개가 지금 세 마리째 잡는데 동자개가 아 그냥 모아놨다. 매운탕 끓여 먹을 걸. 아침장하고 낮에 좀 나올 줄 알고 좀 더 기다려봤는데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일단 낚싯대를 긴 데를 쳐가지고 한 중앙에 떨어뜨려야 그나마 입질 받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짧은 데로만 했는데 연안에는 그닥 입질이 없어요. 또 더 좋은 물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